참 재밌는 기사를 또 하나 보았는데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시카고 빈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떠한 아니 슈카퍼의 작품인데 이것도 이거 제가 일부러 이 기사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은 좀 가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도 이게 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그 나오게 되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리기는 했는데 약간 여기도 보시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색 판타블랙으로 뒤덮인 아내 슈카퍼의 클라우드 게이트. 이 작품의 이름이 클라우드 게이트거든요. 별명으로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시카고 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판타블랙으로 뒤덮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짜죠. 이거 가짜라기보단 잘못된 정보이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니 슈카퍼가 판타블랙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는 했지만요.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판타블랙 작품이 뭐 아니 슈카퍼가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미술관 가도 보이고 뭐 그런 것들 있기는 한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미술사는요. 작품의 역사가 아니라 해석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가 생겼을 때곧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술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미술이 지금처럼 방금 말레비치의 그림처럼 뭐 1조 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작품 뭐 5조 원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해석을 했겠죠? 해석을 해서 의미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한다기보다면서도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냥 설득되죠.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득도 아닙니다. 이거 설득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설득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왜 중요한 작품이냐? 그 방금 말레비치가 왜 중요한 작품이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설득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누가 그렇다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술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대부분 다 누구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는요, 비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이렇게 미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과정에서는요, 아마 조금 비판적으로 그러한 미술사를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이 미술사의 기본 원리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사실 미술은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축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걸 공간 이렇게 한 것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공간이라고 할 텐데. 시간이 뭐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오겠죠. 쭉 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미술사를 할때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이집트, 그리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게 갑니다. 이게 시간이라면 이집트는 공간이긴 하지만 여간 시간이라면 이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지역에는요. 예술 작품이 없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시간에도 이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시간에는요. 모든 나라의 작품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 있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작품과 이 공간과 시간에 이렇게 수많은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쭉 있는데, 미술사라는 것은 그러므로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요 작품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작품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작품. 그러니까 이 어떤 작품이라는 것은 곧 뭐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요, 이 작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굳이 이 작품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붙여서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작품들이 있겠죠? 선택된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선택했겠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나열을 우리는 미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술사라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것입니다. 무척 편협하죠. 다른 작품들을, 이것은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작품들을 배제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배제했기 때문에 미술의 다양성은 너무나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약되고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의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되고 이런 것들이 해석되는 것이 곧 미술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미술사 책이죠.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 에른스트 곰브리츠 나온 사람이 쓴 서양 미술사. 거의 바이블 같은 미술사의 바이블 과도 같은 책인데 이 책의 원제는 뭐냐 그러면요. 스토리 오브 아트입니다. 스토리 오브 아트. 여기에는 서양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원제는 예술의 이야기죠. 예술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쓴 모든 내용은요. 다 어떤 내용이냐? 서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겠어요? 자기가 볼수 있는 작품. 그리고 자기의 목적에 맞는 작품을 선택해서 나열하고 만드는 것이 곧 미술사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편협하다라고 봐주시면 한계가 있다. 물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이러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특히 이것을 선택해서 해석을 해갖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결국에 동일한 것들, 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동일하지 않게 만든 게곧 미술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곧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지만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목 그대로 포테이토입니다. 포테이토 뭐겠어요?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 가격이 보이시죠? 100만 유로입니다. 100만 유로. 뭐 대강 계산을 해도 15억이죠.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까만색 바탕에 감자 놓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감자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인데 이 작품이 1만 유로라는 가치를 갖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붙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케빈 아보쉬라는 이 작가는요, 최근에 뭐라고 기사에도 나오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케빈 아보쉬가 뭐예요? 아티스트가 뭐가 됐다고요? 비트코인이 됐다. 이 케빈 아보쉬의 이런 작품이 아무 의미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어떤 작품, 어떠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만한 작품이 있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의미를 붙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결국 미술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책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었죠. 유명했었고 성공했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이 제목만큼 미술책에서 이 제목만큼 기가 막힌 제목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 그림을 아는 만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작품 중에서 여기 뭐 수많은 작품들이 있겠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굳이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 의미가 형성이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누가 선택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누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 우리는 이 사람의 필터로, 이 사람의 필터와 이 사람의 시각으로 결국 미술사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미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작품만 보더라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으로 어떠한 메커니즘과 어떠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거의 그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요, 석학도 아니죠.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누가 만든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 해석된 미술사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그러면 해석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포괄적으로 말을 한다면 미술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계 중에서도 미술계라는 것도 너무 많죠. 미술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작가가 있겠죠.
당연히 예술가가 있겠습니다. 예술가 작가. 그리고 또 누가 있겠어요? 큐레이터도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죠? 딜러도 있겠고요. 콜렉터도 있습니다. 갤러리도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미술관도 있겠고, 비평가도 있고, 기타 등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통틀은 거를 미술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한 미술사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대표적인 게곧 미술관이죠. 미술관. 미술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미술관이 다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미술관이겠어요? 가장 큰 미술관이겠죠. 대표적인 게뭐 루브르가 대표적이겠고요. 루브르가 대표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겠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뭐 오르세, 뭐 기타 등등등등등 이런 미술관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미학이나 미술사들이 그 체계 속에서 작품들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하고 나열을 하죠. 그렇게 나열된 것을 곧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미술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사들은요, 지금 확대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르네상스 미술이 되어 있고요, 바로크 미술이 되어 있고, 로코코, 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 뭐 르네상스, 모나리자, 뭐 시스틴아 대성당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작품들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뭐냐? 곧 미술관입니다. 다 미술관이 갖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아비뇽의 여인들. 이건 누가 갖고 있어요? 모마가 갖고 있습니다. 뉴욕 현대 미술관이죠. 뉴욕 현대 미술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는 것이 곧 미술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르자. 이 시대에는 인상주의라고 부르자. 이 시대에는 신고전주의라고 부르자. 라고 비평가나 혹은 미술사가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딕,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뭐냐? 부정적인 이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죠? 이 이름은요, 좋은 의미로 붙여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딕은 고트족의 촌스러운 양식이라는 뜻이고요. 매너리즘은 마니에라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해서 마니에라가 곧 매너거든요. 매너 양식. 그것을 계속 답습하고 반복한다라고 해서 매너리즘이 되는 것이고, 바로크는 뭐 예를 들어서 찌그러진 진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뭐 로코코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크가 찌그러진 진주라는 이미지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누구의 생각이냐?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야코 부르크하르트의 생각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뭐 낭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인상주의, 인상주의도 인상해돋이,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그림을 보고 비판하듯이 이름 붙여진 게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지금에야 이러한 사조들을 무척 위대한 시대라고 보지만, 그런 시대라고 보지만, 이 시대는요, 다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베네딕토 크로체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미술은 계속 재해석이 됩니다. 미술은 계속 재해석이 되는데, 그러므로, 각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각 시대. 21세기에는 21세기 기준으로 바라보고요. 20세기에는 20세기 기준으로 미술사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에는요. 20세기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 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뀝니다. 아주 큰 사건이다 보니까. 또 이때 바라보는 미술사가 또 따르고요. 이때 해석하는 미술사가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 이유는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20세기 후반에,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술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그러면, 알프레드 바, 그리고 클레멘트 그린버그, 그리고 에른스트 곰브리치. 요런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들의 시대죠. 이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현대사니까요.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현대를 기준으로 미술사를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곰브리치가 몇 년생이냐 그러면 1909년생입니다. 그리고 곰브리치가 서양 미술사, 방금 말씀드린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쓴게 언제냐 그러면 1950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술사를 체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요즘에 특히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이구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이 책이 유명하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미술사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예전에는 더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진중권 씨죠, 진중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술사 학자가 있고 물론 있죠. 있고 미술사를 편집하고 그거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방금 곰브리치 있죠? 곰브리치. 요 책과 기본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완전히 경우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정무 씨나 진중권 씨, 저는 그 미술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특히 이 난처한 그 미술 이야기, 이걸 엄청 추천해 드리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조금 약간 좀 팩트가,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보시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진중권 씨 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거는 미술사를 체계화한 책이 아니고요. 기존의 미술 해석들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곰브리치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미술사를 체계화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이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분들 아이고 왜래? 이 이론을 이분 알프레드 바, 클레멘트 그린버그, 곰브리치 이런 사람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뭐 예를 들어서 야코 브르카르트라든가 하인리히 벨플린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전달을 잘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미술사학자들의 이론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죠? 현대사인데 그게 옛날 현대인 거예요. 그분들의 시대와 우리 세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21세기에는 다른 미술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죠. 미술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일종의 상호 연관된 제도와 전문 영역의 뭐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죠? 인맥이에요, 인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미술사학자가요? 어떤 작품을 해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라면은요. 제가 미술사를 쓸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됐다? 그렇다면, 저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친구 작품 가지고 쓰겠죠. 실제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미술사들은요, 그 영역, 전문 영역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기능은, 미술사의 전반적인 기능은 체계적인 관찰 하에 위치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거를 현재의 용도, 그래서 모든 역사의 현대사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용도로 위해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두 사람이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르스트 곰브리치와 그리고 클레멘트 그린버그입니다. 동년배죠. 1909년도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어쨌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미술사다라고 보면 됩니다.